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 몇 곳이죠? 이런. 빼고 어떻게 하나요? 남의 차를 들이받고 밤에? 그냥 가버렸어요. 예.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들이받았으면은 인적 사항을 적어놓고 가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 12만 원입니다. 블박차는 정상적으로 주차 라인에 서 있는지 이렇게 들이받았다. 당연히 100대 빵이죠. 그리고 범칙금 12만 원. 다만 도로가 아니면은 벌점은 없어요. 여기에 대해서 상대차가 차 고쳐주겠다. 그 다음에 렌트비 주겠다. 근데 우리 차 수리 맡기는데, 아, 시간도 들었고, 아, 그리고 스트레스도 받고, 수리 맡기는데 시간, 비용은 뭘까요? 내 차 와서 끌고 가지 않나요? 내 차가 움직일 수 있으면 내가 공업소까지 가야 될 거고요. 센터까지 가야 될 거고요. 움직일 수 없으면 쉬러 가겠죠? 환자 앰뷸런스 쉬러 가듯이. 그러면은 수리 맡기는데 내가 가서 맡겼나 보죠? 아, 차가 크게 망가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가서 맡겼겠네요. 또 찾으러 가서 기다리고 뭐 하고 시간 들었어요. 거기에 대한 거. 보험사는 안 주겠다는데요. 가해차 운전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? 왔다 갔다 시간 들었잖아. 그래서 입증만 되면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. 현적으로 어렵다. 투표해 보겠습니다. 시작. 아, 차를 맡기러 가면은 보통 거기서 렌터카가 거기서 딱 와 있는 경우가 많죠. 그럼 차를 거기다 끌고 가는 동안 시간 걸린 거. 그리고 다시 또 거기서 또, 그러니까 내가 안 가도 되는데 센터까지 왔다 갔다 한 그 시간. 또 찾으러 가는 시간. 그거. 보험사에서는 안 주겠죠. 가해차주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은 법원에서 인정해 줄까요? 저 아직까지 이런 소송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. 입증만 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가 48%. 아, 46%군요. 현실적으로 어렵다가 54%. 입증을 어떻게 하죠? 입증을 어떻게? 내가 가는데 30분, 오는데 30분. 기다리는데 30분, 1시간 반 걸렸다. 2번 왔다 갔다 했다. 그 돈으로 어떻게 증명하죠? 회사 다니는 분의 경우에 나 잠깐 갔다 올게. 그럼 내 다녀오세요. 그러지. 가지 마. 그러나요? 거기 갔다 온다고 내 월급이 깎이나요? 또 내가 가게를 한다. 그럼 거기 갔다 온다는 내 매출이 죽었다. 그 매출이 줄은 거 증명할 수 있나요? 저는 입증이 어려울 것 같아요.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입니다. 판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우선 위자료는 없어요. 뱀을 사고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없습니다. 그럼 그렇게 입증하기 힘든 것들은 위자료로 주는 거예요. 통원치료하느라고 힘들었다. 나 입원은 안 했다. 입원했으면 입원한 기간 동안 휴업손해를 줍니다. 하루에 얼마씩 줄까요? 하루에 13만 원? 13만 원 정도 주나요, 지금? 근데 한 달이 304만 원이에요. 그러니까 아, 하루를 치면은 10만 원 정도 줘요, 10만 원. 네, 대략 10만 원 꼴로 줍니다. 입원하면. 저, 가정주부나 도시용 노입을 하더라도요. 근데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하면은, 그래서 그때 손해가 얼마야? 입증을 못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주는 거예요. 보험사에서는 통원 치료 하루에 8천 원 교통비 줍니다. 그리고 2주인데 위자료 15만 원이 대부분이. 하지만 법원에 가면 왔다 갔다 하느라 힘드셨겠어요. 그러면서 그걸 위자료를 주기 때문에 위자료가 적어도 50에서 100만 원 또는 경우에 따라서 100만 원보다 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한 150 내지 200 주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게 몸 다친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위자료를 줍니다. 판사가. 하지만 차 고치러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시간 들었다. 그것은 현실적으로 증명도 어렵고요. 증명이 어떻게 돈으로 어떻게 평가되겠어요.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. 저런 거 소송하면은 그것은 매우 비현실적이에요.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입증이 없다, 증거가 없다 해서
패소됩니다. 패소. 패소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99%인 것 같아요. 모르겠어. 어떤 판사가 획기적으로, 아, 이거 시간 왔다 갔다 한 거고 위자료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할런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그렇게 용기 있는 판사가 과연 있을까요? 쉽지 않아 보입니다. 결국 상대편에 대해서 인적사항 미제공에 대해서 범칙금 12만 원. 절대 경찰이 차조만 주고 처리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럴 때저 사람이 나한테 나 손해본 거 손해배상 해줘라. 안 해준다? 경찰한테 범칙금 끊으세요. 12만 원. 할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.